자, 이런 식으로 나무 지주대 역할을 할 25mm 파이프 다 박았고요. 그리고 1농장에 비해서 여기 2농장인데 이 농장이 보시면은 두둑 높이가 상당히 높죠. 여기는 물 빠짐이 생각보다 1농장보다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두둑을 좀 위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물 빠짐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쭉 해놨고요. 이제 관수시설을 약 한 1m 높이로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또 다음 작업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 고랑 이제 양 끝쪽에 이렇게 아시바 파이프를 180cm로 잘라서 120 남기고 이제 밑으로 다 박았어요. 박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장기를 달아놨죠. 인장기는 이제 강선을 늘어놓고 강선을 당기려면 이게 짜죠. 그래서 이렇게 쭉 끝에까지 이제 이 강선을 끌고 갈 거고요. 자,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강선을 쭉 펼쳐놨죠.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커팅을 하고 강선 끝을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일단 넣으시고 조여놓고 이제 또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네, 자,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반대쪽으로 와서 똑같이 구멍에 넣어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줄이 팽팽해졌죠. 줄이 팽팽해졌어요. 이제 강선 조리개를 설치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25mm 강선 조리개. 자, 이렇게 이제 강선 조리개를 설치를 마치고 나면 이 관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고리로 해서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띄워놓으면 사람도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제초 작업이라든가 걸음 줄 때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띄워놓고 있습니다.